차량은 여기 다 못 들어가는 건지, 차량은 지금 밑에 돌려서 버스를 타고 이 근처까지 와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아마 식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입구에서 홍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0년 5월 27일 새벽 마지막까지 5월 00 이어 안 보여요. 북학꽃 한 송이와 생수를 드립니다. 하나를 식수봉사 인주 유공자 유적지 준비됩니다. 아, 이게 기념식장을 온 셔틀버스군요. 차량, 수송 차량. 어우, 정신없습니다. 애국가는 해야 돼. 애국가는 분명히 그래야지. 안 하려면 다 안 해야지. 애국가는 그래야지. 오늘 이물리안 행진곡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이물리안 행진곡 노래 못 부르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하여튼. 오늘 이물리안 행진곡 못 부르는 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합창단은 합창을 하고 네. 회원들이 결창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 합창단만 하라. 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부르지 말아라? 그렇지. 다 막아야 돼. 본체에 가는 말이야. 너가 무슨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안 하기래. 너 아예 안 들어가든지 해야 돼. 대통령이. 절대 안 들어가. 여기는 유공자분들이신가요? 예. 예. 따로 가서 했다고 특별한 신문이 와요.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지. 그런 소리는 절대 안 들어야지. 유공자분들이시고요. 지금 오늘 5.18 이물리안 행진곡 못 부르게 하면 안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안 그러셔. 홍인아 위원장 여기 와 계시고, 홍인아 위원장 여기 와 계시고. 그가 요새 재미가. 남은 상임 위원장 누구예요? 남은 560이. 첫 숫자 받으신 사람은 저기 가고 안 받으신 분은 저쪽에 간다고요? 바깥에 앉아야 된다고요? 아니, 어떻게? 하세요. 다리 아프니까. 언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숫자 안 봤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첫 숫자 없으면 저 아내를 못 들어갈 거예요. 안에 행사가 있어. 청와대 경호실에서 통보를 했거든. 아? 청와대 경호실장이 와서 여기서 한다고요? 오늘? 요번에? 아, 그러면 여기는 민주화 운동 기념식 하시는 분들은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아까 여기 아침에 와서 방하고 가봤어요. 여기 행사하고 가봤어요, 지금. 누구요? 네? 누가? 지금 유족분들과. 아이고. 안녕하세요. 유족분들과 지금 저기 그 광주, 저기 유공자분들 전부 다 해서 지금 오늘 박근혜가 온대요. 박근혜가 온다 그래서 지금 저 안에도 통제가 들어갔고 기본적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재청을 못하게 하고 합창단만 부르게 해서 지금 여기 유족분들이나 거부를 하시고 안 들어가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선거 홍보지도 지금 홍보 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전경버스 막 내려가네. 저 밑에도 전경버스 굉장히 많아요. 안 올 줄 알았더니 오네. 와서 지금 통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홍보 전단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바로 어르신들의 존경을 하려면 그것을 말하자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걸 우리한테 보여줘야지 우리가 따라가지. 어른들이 약속 해놓고 지키지 못하고. 사람이 양이나 엄청 안 한다고 들어. 여기까지는 오래. 맞다. 근데 헌법단체 추진위원회에서 박근혜 환영하는 하나 그냥 다 걸어놓고 헌법단체 몫으로 들어가고 후속불상년 안 들어간다 이 말이야. 진짜 어이가 없어. 아, 지금 딱 그런 거야. 그래? 내용상 지금 다 환영한다고 다 불황이 걸어졌다고. 네, 불황카드 걸려져 있어. 확정이야. 아니 박근혜 대통령 환영합니다. 헌법단체 인정해? 내가 들어가고 나한테 그런 행동을 더럽게 하고 있어. 지금 당장 확인하시오. 구속자 양회장님이 실제 타고 그는 나타났는데 안 들어간다고 하고 제 공보단체 대표가 거기를 참석을 한다게. 아니 이름도 몰라. 근데 그거 확인 지금 하시오. 가서 공보단체 대표 없어. 아 확인하시오. 당장 예 들어왔어. 공보단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확인하시오. 가서 공보단체 그분이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아마 그 저기 아니더라. 그 대신 고속자 대표를 해가지고 대신 앉으냐는. 그러니까 그 확인해. 그 자리에 가서 앉는 게 아니고. 아니요. 그거 안 돼. 그건 아니고 전혀 있을 수가 없어. 아니 그러면 있을 수가 없어. 전혀 안 아니 만약에 그게 있는 사람이 언론에 나오면 이건 있을 수가 없어. 5천 원 불날 줄 알았어요. 이건 있을 수 없어. 예? 이건 없어. 봐봐. 어저께 옷을 보세요. 예, 어저께 모모누가 그 꼼수를 만약에 그 자리를 그 사람을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 어저께 새 자리 시끄러나 뭐 대구시장에 뭐 앉기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올 유족 구독자 부상가를 해유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 자리다 대표자 앉히면 안 된다고 했죠. 내가 했죠. 분명히 했죠. 벌써 확인해 보시오. 가서 확인해 보시오. 방송에 만약에 사진 나오면 확인하시오. 소울처럼 불날 줄 알아.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확인하시라고. 확인하시고 또 이야기해요. 허물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아 그거 시행 안 하면은 접까지 불길러버려. 씨발 자식들 아주. 지금 저 안에 보수단체 쪽 사람들도 들어간다고 하고 거기 자리에 유족분들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12년 살았으니까 처음으로 사는 거 누가 앞에서 죽어버려 그만이요. 55조가 65조 그런 이야기 아닌 게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네, 누가 보면 구걸이요. 구걸 하지 마. 오늘 보훈청 아주 그냥 작작한 팽개. 왜 보훈처에서 이거를 주관을 하는 거죠? 보훈처에서 하는 거예요? 예? 네? 보훈처에서 하는 건가요? 보훈처에서 관할하는 게 보훈처에서 주관을지요. 아, 왜 보훈처에서 이걸 하지? 오늘 이 행사를 본처에서 주관을 한다네요. 인제 알았어? 오른쪽? 아, 예, 제가. 아, 차도 본처에서 버스 내놓은 거야, 저것도 지금 뭐. 아.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환영합니다 플랜카드도 오는데 다 걸려져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전경들도 많이 있고요. 쫄병들 얼마나 거달프게 만들어 놓는지 몰라. 현역 시절 때 그 자식아.
그럼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부터 볼게요. 예를 들어 보호를 어느 누가 잘못해도 다 전체가 다 요구도 먹어. 그래, 요구도 그래, 맞아. 내가 잘못해도 전체가 다 요구도 먹어. 어르신이 잘못해도 전체가 다 요구도 먹어. 뭐한테 회원들까지? 그래, 회원들은. 그래서 들어가기 건강하세요. 건강하시네요. 네, 건강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나 누구시다고? 네. 도청이. 네, 전남 도청. 네. 오랜만에 뵙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한 번만 더. 오랜 데 와서 먹었다. 예? 오랜 데 와서. 오래돼서요. 지금 보훈처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뭐 환영한다고 플래카드 걸려져 있고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줄은 잘 모르는데 네. 여기 유족분들이나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아 이게 유족 회원들은 들어갔는데 회장들이 안 들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또 모두 와서 있고 그런 게 어찌해서 들어가는 보수단체가 또 들어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지금 유족분들이십니다. 네.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지금 우리도 해결이 안 났어요. 해결이 안 났어요. 아,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마크는 뭔가요? 여기요? 네. 아, 여기 민주마크요. 보훈청에서. 보훈청에서 준 건가요? 예, 예. 그럼 보훈청에서 나오신 분이신가요? 아니요, 5.18 저기. 그런데 지금 이거 예. 다르신 거예요? 예, 예. 여기 들어가면 입장하면 비표 같이 줘요. 아. 예. 외국인들도 오시네요. 옛날에는 이거 보훈처에서 하지도 않았는데. 아, 보훈처에서 한 지 좀 됐어요. 보훈처에서 한 지 오래됐다고요? 아니, 올해는 안 됐는데. 네. 조금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아, 작년에도 제가 왔는데. 아, 작년에도 보훈처 주관이었어요. 보훈처 주관이었어요? 그럼 그 전에는? 네. 그전에도 됐어요. 아, 근데 전에는 아니었는데. 네. 그런 데가 좀 됐어요. 제가 왜 몰랐죠? 어저께 자연의 거색에서 만들어낸 작품이 여러 번 나왔고 갇혀 보러 갔던 학생이 올라왔던 거예요. 한 시간 동안 했어. 나 홍성재 상임이사 어제 이사장이 갖고 했어. 거기로 했어. 여섯 곳이 될까? 한국에서. 그때는 오케이 할게요. 지금 안 했지. 나도 설득을 했어. 이승이. 여러분, 이제는 또 저쪽 곳에 다닌다. 나 그럼요. 지금 수구, 보수단체 분들이 여기 들어가게 된 상황이 왔고요. 박근혜가 온다고 합니다. 부정선거 홍보전도 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가 와서요. 여기가 비상이에요. 아. 비상이고 지금 유족분들은 그 뭐지? 리무리안 행진곡을 합창단만 하고 제청 못하게 해서 들어가는 만에 그리고 지금 결정하지 못한 상태예요. 비표를 아 저희도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여기 나왔습니다. 국론 분열 5.18 민주정신을 훼손시킨 보훈처장을 즉각 해임하라. 여기가 지금 안 좋습니다. 상황이
여기는 김삼자회라고 하네요. 앉으세요. 그 삼자회 유족분들 안에 안 들어가고 예, 밖에서 나름 행사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가만있어 봐. 태양 담배를 그냥 앉으면 돼. 태극기요. 태극기를 좀 얻어줘. 좀 얻어줘. 자, 어디 가있어? 자, 일주 하나. 자, 태극기. 너무 달라붙으면 좋으니까. 자, 뒤로 나오게. 뒤로 나와. 뒤로 나와. 제청을 못하게 하고 있고요. 보수단체가 저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박근혜가 온다고 합니다.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김장모드입니다. 우리 아들 만대요.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공무원들 지점한다고. 30여년 동안 우리가 이물리는 게 자연스럽게 풀리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맞다. 맞다. 예, 그러니까 이 노래는 불러주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단호히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놈은 있는데 뭘 맞다 안 맞다고. 그래도 대외적으로는 못 부르게 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누가 못 부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노래는 못 부르게 금지고. 그럼 여당 쪽에서는 여당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재청을 못하게 해서 유족분들이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고 저기에서 계속 있으실 거라고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당 쪽에 그래도 대권 후보셨으니까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뭘 저한테 뭐 저는 뭐 이 노래 부르겠고 오늘도 부르겠고 누가 못 부르겠고 못 부르게 하니까 부르고 있어요. 왜 못 부르고 누가 못 부르고 그럼 여당 쪽에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세요? 그거는 나쁘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의향은 있으세요?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많이 이 노래를 33년간 불렀잖아요. 못 부르게 하고 있잖아요. 누가 못 부르게. 네. 그래서 안에서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을 해야 하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 그걸 여쭤보고. 공식 기념곡이라는 것도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누가 공식 누가 지정한 거예요? 보훈처에 지정한 거예요. 보훈처가 지정하는 것이지 우리는 보훈처가 여기 보호라고 하지 말고 보훈처까지 하는 게 보훈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정한다 안 정한다. 33년 동안 불렀던 노래를 같이 부르지 못하게 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된 거예요. 보훈처장, 여기 보시면, 보훈처장을 뭐, 예? 처벌하라고 써 있어요. 노래를 재청을 못하게 한다고, 합창단만 부르지도 있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둘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못 부르게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공식 식품에서 제외된 적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외된 거 뭐예요? 제창이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질문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냥 지금까지 불렀으니까 그냥 부르고 말건 이게 아니라 그래도 경기도 도지사시고 여당 핵심 인사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네. 건데. 네. 누가 못 부르냐? 아 그러면 부르실 겁니까? 나는 부르지. 그치? 예, 알겠습니다. 근데 누가 못 부르냐? 김영모 지정에 대해서. 김영모 지정한 적이 없잖아. 유대중 교통 계속. 아, 고려해보니까. 유대중 교통 계속해도. 찬성하세요. 나는 지정국이라는 말 자체가. 아, 고려를 했다고 지금 하는데. 지금 공식 지정국이 없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피해자 아니시죠? 그렇잖아요.
표본 게시 때 구체적인 거 없을 때. 아니, 이 노래를 불리 아니라 지금 국가보훈처가 공식 채점이 없으니까 다른 노래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드는 거는 뭐 만들지 뭘 부르는 거하고 만드는 거. 근데 선 도지사님 못 부르게 한다고요. 일단 여기에서 못 부르게 하고 있다고 지금. 못 부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당 핵심 인사. 네. 아, 이거는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무리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공식 기념곡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시는 저 누구야?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런 게 없잖아. 공식 기념곡을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5.18의 노래를 공식으로 정한다 안 정한다 이 자체에 대해서 참여합니다. 국가보훈처 공식 기념곡을 지정하겠다고 지금 예산 편성해놓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아는 바는 없어요. 근데 이런 공식 지정곡이라는 개념이 그 자체가 안 맞습니다. 4.19는 공식 지정곡이 있어요. 5.18이 뭐 있어요. 근데 한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라는 거 지금? 그럼 지금 나온 거니까요. 그럼 정확하게 핵심 인사로서 정확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없으신 건가요? 양심 있는 사람이야? 그런 질문은 남았지. 맞지? 그러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건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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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씨한테 입니까? 하지 말고 째려 가라고. 우리 노래 부르기 있는데 이거 모두 사람 다요? 양심 있어요 사람이. 대답이 현대사에다 쓰면서 개 족같이 써보는 중이고. 지금 결국은 그겁니다. 야! 얘기를 아니 안에 보니까 지금 사법 경찰이 있네요. 뭐야 이게? 어디 이리 가요? 자켓 없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 보면 사법 경찰들이 지금 여기 와 있네요. 예, 여기로 가서 예, 여기를 보시겠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식장입니다. 여기도 초대된 분들만 갈 수 있고 국가보훈처 지금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단체 쪽에서도 입장을 한다고 해서 아까 밖에서 이걸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회장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경찰복을 입고 있고요. 사법경찰들 작년하고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지금 밖에는 예, 유족분들 노래 부르시고 있고요. 알고 있어. 보수단체가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렇지 않을 네. 거예요. 그리고 국가보훈처장을 지금 팬
출마라고 박 위원장. 지금 보수 단체도 들어간다고 지금 아까 여기에서 얘기가 나오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아, 그렇게 되면 또 충돌이 일어나고 여기 사법 경찰들도 지금 배치가 되고 있어요. 긴장 모드예요. 조심. 이쪽 분들은 밖에서 노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예. 국가 행사니까 크게 네. 뭐 저기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초청자 귀찮은 카드 갖고 계시죠? 어떻게 했어? 여기 있다. 저희가 허병만 지사님하고 참선을 같이 어린 시간에 했습니다. 오십시오, 한번. 오늘 오실 겁니까? 몇 시쯤 오실 겁니까? 초청장 들고 가세요. 초청장. 도대체 초청장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박근혜가 온다고 하니까 지금 선거 무효소송 팀단도 되게 바쁩니다. 아, 키가 53이 아들 아니야? 오늘 몇 번째 오신 겁니까? 아, 이 행사는 전 처음. 5월 처음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주에는요? 광주는 자주 내려와 왔습니까? 네. 오늘 처음 첫 선거 오신 겁니까? 네. 사실 저 우리 문재인 당시에 93년도에 5.18을 앞두고 특별담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광주국도 잘못되어 있던 것을 공조하는 것으로 공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5년에는 9월 달에 특허법을 5.18 특허법을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관련자 처벌을 하고 맞습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자꾸 이런 논란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러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라든가 민영감 정부 때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그 뒤에 지금 현재는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사례도 좀 힘들지만 하고 있잖아요. 인사란 인사는 다 오는데 정확한 얘기를 안 해놓으면 아직 포토라인이 아직 형성이만 돼 있을 뿐이군요. 대표 최고위원? 새누리당이다. 네. 안 내려라. 예, 예. 좀 앞으로 가시세요. 넓은 데로 가시죠. 넓은 데로. 넓은 데로 가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현장입니다. 이쪽. 아, 진짜. 저 이무리한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앞에. 아! 아, 먼저 들어가죠. 들어가죠. 들어갈게. 들어가죠. 사인 하시면 돼요. 어, 지금 여기 하시죠. 너무 위험해요. 사인하고 끝나고 가세요. 앞에가 6개가 있어서 5쪽으로 안에 상황이 위험한데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이물리하는 힘이 오게 됐어요. 아주 하지도 않세요. 이물리하는 힘이 오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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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리하는 힘이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우 진짜 밀려요 막 이상입니다. 준비해둔 버스 가동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해둔 버스 가동 바랍니다. 왼쪽으로 오십시오. 왼쪽으로 한번 나와. 왼쪽으로. 이상입니다. 길을 좀 찾으셔요. 잠깐만요. 잠깐만. 아 진짜. 광주 5.18 민주항쟁 기념식이 진행된 신묘역입니다. 새누리 최고위원들 지금 도착을 해서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멋있구나. 지금 유족분들 노래 부르시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 보수단체도 보수단체도 들어온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하시던데요? 넘어지세요. 잠깐만요. 이거 들어가시면 못 찍잖아요. 아니 지금 보수단체도 여기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지금 이거 지금 갈등을 자꾸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얘기 한 마디 해주시고 가세요. 그래 잘. 어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시겠어요. 재점을 못하게 해서 지금 밖에서 지금 이러고 있으신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럼 백지화를 염두에 두고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백지화는 뭘 의미하는 거 모르겠는데 지정하시면 정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박 위원장 저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지금 안 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얘기 한마디 아까 네, 대답 못 들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지금, 네. 기념품 촉구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그럼, 우리 당에서는 예. 민심의, 민심을 존중해서 예.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을 마련해볼게. 지금 보수단체도 온다고 그래서. 그럼. 예. 그, 저기, 오늘은 결정되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어제도 의논을 했더니 작년 예에 따라서 한대요 일단. 그리고 더 시민들이나 의견이 있을 때에는 또 좀 사법경찰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라고? 네.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나도 하나 좀 봐. 하나도 하나 사용권. 여기는 정세균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아프리카 TV 생방 나가고 있는데 유족분들은 밖에서 노래를 부르시고 계시고 보수단체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사법경찰까지 저기 있고요. 지금 새누리당 최고위원분들은 뭐 잘해보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민통당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주당. 네. 민주당은 네. 국무위원 행진곡은 당연히 예. 5.18 행사장에서 재창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지난 그 이명박 정권 때부터 대통령도 참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노래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 잘못된 이 보수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루 빨리 이게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박근혜가 되면서 역사 왜곡을 좀 계속하고 있을 건데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잘못된 건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죠. 뭐 특별하게 무슨 기구를 만든다던가 그런 건 예상이 없으신가요? 글쎄요. 기구 만들어서 될 일 같으면 걱정할 일이 없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힘을 키워서 집권하는 것이 해결책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바른 주장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저기 보시면 사법경찰까지 들어오는 작년에는 없었던 저런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꼭 이거를 역사 왜곡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저렇게 5.18이 이렇게 드러났고 잘못이라고 인정이 됐는데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막고 이런 형태들을 지금 보이고 있고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서 꼭 잘해주셔서 역사 왜곡은 역사를 뒤로 이렇게 후퇴시키는 일은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해주십시오. 생각합니다. 네, 정세균 의원님이십니다. 예, 저로서는 뭐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겠네요. 예. 얼떨결에 들어왔네. 얼떨결에 들어왔는데요. 나가야 돼요. 밖에 유족분들이 아직 있으시기 때문에 식순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역사적,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민주적, 반국민적 그런 사고방식에서 우러나온 권위주의 발상이니까 취소하라고. 신부님이신가요? 네. 저기 그 5.18 광주항쟁 비디오를 배포하셨던 신부님 아니신가요? 신부님이세요. 네. 본처 얘기를 하셔서 잠깐만 짤막하게 들으려고 합니다. 아까 본 신부님 현 신부님 아까 본처 얘기가 나와서 잠깐만 한마디만 더요. 조유 신부님 한 달 안 가실 거예요? 그 신부님 현 네, 한번 가셔야죠. 아니 신부님 지금 첫 일이죠. 네. 본처가 밖에서는 지금 유족분들과 구속자분들 분들이 지금 오늘 위한 행진곡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폴리스 라인 쳐졌어요. 폴리스 라인 쳐졌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물위원 행진곡을 5.18 행사 지정곡으로 법제화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갈등,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국가보훈처를 즉각 해임하라. 국가보훈처는 시대착오적인 5월 행사국 검토를 즉각 중지하라. 재청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18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 선거 원참 노여 지금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개표부정 국정원 시발단 총체적인 부정선거입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요. 지금 저쪽도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경찰들 엄청 많고요. 안에는 사법경찰까지 있습니다. 욕하네. 뭐가 문제여서 아까 아니, 이쪽으로 좀 들어가세요. 욕을 하시죠? 아니, 욕을 지금 저거 저기 막고 있다가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여기 뒤로 좀 물러나세요. 횡단보 끝에서 이거 촬영하시고. 이리 올라가세요. 근데 지금 뭐 이거 뭐야? 여기 다 막잖아. 잠깐만. 예, 잠깐만. 잡고만 있어 여기. 지금 지나오면 여기 사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거리 잡아놓고 쟀다가 사람 들어오고 그 길을 막으면 되니까. 아, 대한민국 길을 찾아야죠. 개표부정 국정원 시발단 총체적인 부정선거 홍보하고 있습니다. 18대 주에서 사행금입니다. 선거 무효소송인단에서 홍보하고 있고요. 지금 사람을 이렇게 보내게 하고 또 폴리스 라인을 쳤어요. 지금 통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누구 나봐. 누구지? 개표부정 국정원 개입 시발단 총체적인 부정선거 홍보전 하고 있고요. 전단 홍보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작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을 지금 통제를 하고 지금 여기 폴리스 라인 쳤다가 예 보내고 또 폴리스 라인을 치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유족분들은 밖에서 이물리안 행진곡을 계속 부르시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18대1에서 수개표 안했습니다. 국정원 개입 감도하는 오빠라고 부르는 박빙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국정원 개입 부정선거 18대1에서 선출적 부정선거입니다. 예. 네, 박근혜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 새누리 최고위원도 왔습니다. 저거 오는 거 보니까 이거 맞아. 아, 여기서 찍잖아요. 가만히 인도. 비켜서 찍죠. 인도 올라가지고 저기 올라가지고. 아, 이거 손을 내리세요. 여기서 찍으면 되는 건데. 이제 서로 나올 거 같아요. 손을 내리세요. 고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손을 내리시라고요. 지금 보수단체들도 온다고 해서 네, 지금 알아보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알 수가 없고요. 지금 경찰이 오토바이 차 지나가는 거 보니까 누군가 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요? 너무 가까이 가시면 안 돼. 아, 그러니까요. 저는 아니, 그거밖에 안 되니까. 네, 알아요, 알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 정도 선 마시면 돼. 어르신 나를 지나가니까 들어가세요. 다치십니다. 예. 사람도 몰래 다니니까 위험해요.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네, 그만 드세요. 아, 지금 저기를 찍잖아요.
괜찮아요. 지금 이쪽하고 이쪽하고 자꾸만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저쪽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김원현 행진국 어르신들 부르시고 있으시고 부정선거 이제 공보도 하고 있지만 지금 보수단체도 온다 그래서 아까 알아보라고 예, 보수단체도 들어가네 많이 아까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안에는 지금 사법경찰이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습니다. 인성당에서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네, 김강진 의원입니다. 연구소를 계셨기 때문에 역사는 잘 아시잖아요. 네. 네. 역사 왜곡을 꼭 막아주세요. 대한민국의 청산되지 못한 역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반성함 없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 노래에 나옵니다만 세월이 흘러도 찬 이 강산은 아는데 사람은 모르는 이 참혹한 현실 감당하는 것 같고요. 신예파 창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 과거사 많은 부분에 대한 정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종편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 하는 역사 왜곡의 수준을 넘어서 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중당 안에서 꼭 이런 역사 왜곡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힘이 없어서 그 정도 우리가 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강진 의원님 화이팅! 화이팅! 힘내십시오. 네. 아, 또 누가 온 것 같아. 잠깐만. 언니, 죄송합니다. 누가 온 것 같아. 지민아, 유경아. 너 앞 있잖아요. 아, 계속 오네. 어, 안희정 의원이다. 안희정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네. 안에 지금 이물리한 행진국도 부르고 있고 네. 이쪽 분들 네. 보수단체가 온다고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네. 안에 사법경찰이 네. 또 지나치고 있습니다. 네. 민통당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때 형사는 국가형사니까 정상적으로 치러줘야죠. 그 이외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진국 주창하십니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한마디만. 네. 이물리한 행진국은 아, 우리 광주 시민항쟁의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당연히 민물리와 행정부는 우리 모두 함께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함께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국장님도 같이 부르신 건가요? 국장님도 좀 잘해주세요. 네, 안희정 의원도 들어갔습니다. 네. 아, 잘해주길 바랐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역사 왜곡도 못 맞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누가 온대요? 저쪽에 가서 저 옆으로 안에는 못 들어가고 저쪽에는 가능하다고. 아, 그래? 지금 저기 사법경찰도 있어요. 어, 저거 못 들어가요.
잠깐만, 잠깐만, 여기, 여기 통로에, 통로. 네, 통로에 저쪽에. 안녕하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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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주세요. 그대로. 자, 빨리 이동해주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빨리 이동해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그대로 정신 바뀌었어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여기 통로거든요. 여기 찍으시면 안 돼요. 박근혜, 저기. 잠깐만요. 저 통로에서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방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자, 빨리 이동하세요. 시간 없어요, 학생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뒤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좀 비켜주세요. 여기는 의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켜주세요. 아니, 통로 여기 뭐 있는데. 뭐. 여기 지금 학생들 지나가고 지금 사람들. 이쁜데 뭐. 지나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복잡한 거 안 보이세요? 자, 빨리 이동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곧 시작합니다, 김영준. 자, 빨리 이동해주세요. 신분증하고 입장카드. 어머님들 입장하기로 하신 거예요? 신분증 입장카드 준비하세요. 네, 지금 옆에 사법경찰들 대기하고 있어요. 입장카드 준비하시고 입장카드 없으신 분들은 주어 동영상 작년에는 신고하세요. 보지 못했던 풍경입니다. 빨리 이동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곧 시작합니다. 신분증 입장카드 준비하세요. 자, 빨리빨리 이동하세요. 곧 시작해 오시면. 이거 지금 들어가는 거는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신청을 하면 됐나요? 그거는 한 달 전에요? 제가 담당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거의 뭐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곧 있으면 식 시작합니다. 신분증 입장카드 준비하세요. 시간 없어요. 제가 신분증. 입장카드 갖고 왔으니까. 자, 빨리 이동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곧 시작합니다. 자, 입장카드와 신분증 준비하시고 빨리 이동하세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입장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분들 빨리 가셔야지. 곧 시작이에요. 아니, 앞에 이거 곧 시작이에요, 지금. 빨리. 입장카드와 신분증 준비하시고 빨리 이동하십시오. 신분증, 입장카드 준비하십시오. 남생들 빨리 이동해주세요. 신분증 입장카드 준비하시면 빨리 이동하세요. 학생들 빨리 오세요. 사모님, 사모님 좀 나와주시면. 자, 빨리 이동하세요. 시간 없어요. 빨리 이동하세요. 지금 시작 시작이요. 빨리 빨리 빨리. 네, 통제하고 빨리, 이제 빨리 빨리. 죄송합니다. 빨리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나와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못 들어가게 통제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빨리 빨리 들어가라고 합니다. 빨리 이동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좀, 들어가게 만드시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입구라서요. 죄송합니다. 네, 플래시를 치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다가 예, 지금 빨리 빨리, 빨리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이따 전해드립니다. 빨리 이동해 주십시오. 중앙은 인사해요. 아무튼이니까 조금만 좀 넓혀 주실래요? 자, 학생들 빨리 이동해 주세요. 학생들. 야, 학생들 시간이 없어. 곧 시작해요. 야, 이거 곧 시작하니까 빨리.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오셨어요? 아, 우리 시민들이. 시민분들이세요, 그냥? 네.